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 요강을 발표하며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. 의료계는 계속해 소송과 큰 싸움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. 차윤경 기자입니다. 가천대학교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년도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. 정원 40명이던 미니의대가 정원 130명으로 3배 이상 커졌습니다. 교육부 발표에 이어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 요강을 공고하며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.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고려해 2027년까지 공립대 의대 교수 1,000명을 더 뽑겠다는 계획입니다.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중증 소아와 중증 심장 질환에 이은 신장 이식 수술 보상 방안도 내놨습니다.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% 인상, 재이식술 수가는 186% 인상합니다. 그러나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의대 정원이 늘린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. 대한의사협회가 큰 싸움에 나서겠다며 집단 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도 양측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다 아시지만 이제 25학년도 그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. 집단 휴진이라든 이런 어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이 집단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평행선만 달리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속에서 환자 단체들은 환자를 의정 갈등의 도구로 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.